네, 안녕하세요. 일과 문법 수업은 1인칭, 2인칭, 3인칭, 단수, 비동사 그리고 그 단축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이 용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요. 먼저 1인칭, 2인칭, 3인칭 용어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. 인칭은 바로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the first person, 1인칭은 나를 지칭하고요. 그러면 2인칭, the second person, 바로 you, 너 한 명을 의미합니다. 그러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, 제3자 한 명은 3인칭 단수, the third person이 되는 거죠. 이렇게 1인칭, 2인칭, 3인칭에는 그에 맞는 비동사가 필요합니다. 비동사에는 am, are, is가 있습니다. 1인칭, 2인칭, 3인칭에 맞는 비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. I am a student. I are a student. I is a student. 자,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? I am a student가 가장 자연스럽죠? I, 1인칭 I에 맞는 비동사는 am이었습니다. 이제 you am a student, you are a student, you is a student. 자, 가장 자연스러운 비동사는 you are a student. 이제 3인칭입니다. 3인칭은 he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. He am a student, he are a student, he is a student. 자,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세 번째 비동사 he is a student 였습니다. 이렇게 인칭과 비동사가 같이 만나서 사용될 때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단축을 하기도 해요. I am a student를 줄이면 I, 그리고 줄인다는 의미로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. 그리고 하나 점 찍었으니까 앞에 있는 알파벳을 하나 뺄까요? I, am a student. You, 또 점 하나 찍고, 점 하나 찍었으니까 A 없애고 R-E, are a student. He is a student도 he 다음에 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I 빼고 S, he's a student. 이런 식으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.